완전 너드라고 생각하죠. 너드는 이런 털애기 옷을 안 입어요. 샵 갔다 왔죠? 네. 연예인병인가? 너드가 무슨 샵을 가. 뉴스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턱없는 인터뷰. 오늘은 카이스트 공대생에서 대학원생이 된 모델 겸 인플루언서, 다 가진 남자 허성범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꼬리가 기십니다. 아, 제가 좀 가방끈이 길어가지고. 가방끈이 기시다 그랬는데 가방끈이 대체 뭐 어디 아프신가요? 예? 혹시 저를 따라 하신 건 아니죠? 아, 이렇게 찡긋 하십니까? 이 영상만 네 번째 찍고 있거든요. 하고 코찡긋을 해서 이게 유명해진 건데. 이렇게 하세요?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시키니까 또 잘 못하겠네. 현재 가방끈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제 카이스트 대학교 졸업하고, 학부 졸업하고 AI 대학원 석사 과정 밟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천재 허성범 씨에 대한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나 같은 천재를 못 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거 맞습니까? 똑똑한 사람을 아주 많이 보지는 못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아, 근데 머리가 좋은 거 안 좋은 거를 어떻게 알아요? 한번 뭐 이렇게 하고 외워지나? 그런 것도 있고, 암기력이 뛰어나다는 것도 있고. 어, 진짜? 뭐 이게 제가 천재는 아니에요.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몸 쓰는 거 이렇게 막 잘하는 것 같진 않고. 아하. 신체 협응이 잘 안 된다고 해야 하나? 신체 뭐요? 협응. 신체 발부 수지 부모입니다. 네. 과학 배틀함 뜰까요, 그러면 우리? 어, 너무 환영입니다, 저는. 제일 신비한 물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원자 단위들이 제일 놀라운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원자가 뭡니까? 탄소가 됐습니다. 저는 물인 것 같습니다. 물은 원자가 아니라 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일 신기한 물질이. 네, 아, 네, 물질 맞습니다. 흐르잖아요, 유일하게. 어, 아닌데? 액체 상태의 수은도 흐르는데? 마실 수가 없잖아요. 마실 수는 있죠. 마시면 죽으니까. 진시황은 실제로 수은을 많이 마셨다고요.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죽긴 하죠. 역시 카이스트. 그냥 다 하네, 다 알아. 천재하지 마세요. 만재하세요, 만재. 과학에선 또 양보하기가. 아, 나도 과학에선 지기 싫은데. 저희가 점점 관계 협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방식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허성범은 잘생겼다. OX 하나, 둘, 셋. X. 아, 왜 X죠? 잘생기셨는데. 저는 저보다 잘생긴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허성범이 인정한 잘생긴 사람 누구누구 있습니까? 차은우님도 계시고. 어, 네. 뭐 강동원 배우님도 계시고. 근데 뭐 외모를 떠나서 그냥 본인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생겨 보이지 않나. 냉정하게 편하게 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딱 보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느끼는 대로 3점 드리겠습니다. 3점? 네. 그 요인을 알 수 있습니까? 굉장히 아까부터 좀 신경 쓰인 게 네. 일본 무사 스타일이셔가지고. 아, 일본을 좀 안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그런 감정이라기보다는 네. 뭔가 앵커직에 어울리는 좀 더 단정한 외모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앵커는 네. 옛날 선배님들처럼 네. 고리타분한 머리를 해야 된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얼굴상을 더 살릴 수 있는 노비상이라는 얘기십니까? 뭐 네, 양반상은 아니니까요. 뉴스 시사보다는 드라마에 어울리세요. 아, 그래요? 뭐 제가 봤던 도깨비의 박중원 씨라던가. 네, 이따 찾아볼 거예요. 좋은 얘기잖아요. 네, 엄청 좋은 얘기죠. 자, 인스타그램 DM으로 오는 격한 주접을 좋아한다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십니까? 혼잣말처럼 핫, 알, 나 잘생겼네 이렇게. 약간 욕을 들으시는 걸 좋아하시는 겁니까? 그렇다기보다는 단전에서 깊이 올라온 그런 리액션들이 날 향한 애정이 좀 잘 표현되는 것 같아서. 욕먹는 성향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신 분들이 계실까 봐 한번 짚고 갔습니다. 연애를 하시는 중이신지. 아, 지금은 아쉽게도 아무도 안 만나고 있어요. 이제 이성을 만나려면 본인만이 가진 또 이제 플러팅 같은 혹시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플러팅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거잖아요. 동.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아, 움직일 동. 네, 그러니... 움직인다고 하면 되지 왜 동학이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마음을 동하게 하는 거니까 어떤 액션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진심, 그리고 이제 시선과 말투와 어떤 제스처. 제가 여기 진짜 근처에 분위기 좋은 이자카야를 알고 있는데 멤버 몇 명만 추려서 이 차를 저희끼리 나중에 따로 한번 갈까? 저 같이 가도 돼요, 저도? 아, 그럼요, 같이 가도. 저도 친구랑 같이 갈게요. 네 명이서만? 네네, 네 명이서. 이거 플러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 안경을 벗으시니까 완전히 또 다른 느낌. 완전 순해 보이시는데 이거. 저 남들한테 차갑게 굴다가 필요한 곳은 내가 사다 줄게. 이런 식으로 약간 다정하게 구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러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이성분한테는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사다 줄게.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여기한테 이렇게 하고. 저게 뭐가 다르죠?
아니, 그럼 이제 좀 평판이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허성범 씨 해명이 필요한 망언이 하나 있습니다. 미분했다가 적분하는 데서 생겨난 적분상수가 고백에 좋은 멘트라고 하셨다는데 이거 뭔 소리입니까? 와, 이거 정말 어디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사서 녹여서 굳히는 건 똑같이 미분했다 적분하는 건데 그러니까 왜 하는 거야? 이거 의미 없는 행동이야 라는 지적을 한 거죠. 누가? 와, 이거 정말 어디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3차원에 살잖아요. 네. 이거를 미분하면 2차원이 돼요. 2차원. 2차원은 선. 면. 근데 얘를 다시 적분하면 또 다시 3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재밌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똑같은 수식을 미분했다 적분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초콜릿 녹였다 굳히는 것처럼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하는데 사실 수학적으로 적분상수라는 애가 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을 살잖아요. 지금 약간 답답하네 이런 느낌. 아니요, 전혀. 이것은 저에 대한 챌린지. 잠깐만, 이 챌린지라면은 나를 이해시켜주기 위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완전. 아무 얘기. 이게 진짜 네. 재밌는 개념이야. 양자역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허성범 씨의 인간미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좀 몇 가지 빠르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플레 뚜껑 핥아 드십니까? 네. 자, 똥 쌀 때 휴지 몇 칸 쓰십니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청결한 걸 좋아해서. 내적 하품하다 눈물 난 적 있습니까? 아, 너무 많죠. 블랙헤드 짜다가 피 난 적 있습니까? 피는 난... 이게 날 수 있나요? 마지막 키스 언제입니까? OX. 하나, 둘, 셋. OX요? 저는 X 하겠습니다. 키스를 안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시군요. 아니요, 키스 좋아합니다. 키스를 왜 좋아하십니까? 애정 표현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좀 더 생동적인 사랑이 아닐까. 동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무래도 저는 공대생이니까 또 움직이는 것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공학도면 사주, 타로 이런 것 좀 어떻습니까? 뭐 재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말이 안 돼요, 사주 같은 건? 경향성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지. 확률이지. 확률은 아니. 들어와. 확률은 아니죠. 통계지 그럼. 통계도 아니죠. 협동성, 그건... 신체 협동인가? 그건 어떤 그냥 현상에 대한 해석, 확률과 통계 같은 수학적 지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 2시간 기준이라고 하면 그 2시간에 태어난 애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걔네들이 다 비슷한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단 반박을 하는데 해석을 들어보면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꽤 흡사한 부분이 많다. 이게 신기하더라고. 아니 그러면 유사과학을 안 믿는다는데 꿈을 꿨어요? 네. 똥 묻은 돼지가 품에 안겨. 엄청 큰 똥 묻은 돼지가. 네. 그럼 다음 날 복권 안 삽니까? 무조건 사야죠. 뭐야, 이건 유사과학보다 더 심한 샤머니즘 아닙니까? 말하고 보니 좀 모순적인 것 같긴 한데 사서 나쁠 게 없잖아요. 요즘 또 이제 그 너드에 대한 이 정의가 분분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 조건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조립 가능합니까? 조립은 못하는... 못해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부터는 일단 성립이 안 되시네요. 찐따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찐따예요. 잘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건 또 반론으로 안 해, 왜? 그러면 스스로 너드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전 너드라고 생각하죠. 왜, 왜요? 일단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거 더 좋아하고 내가 미쳐 있는 분야가 있고 안 되던 코드가 돌아갈 때 그 동적인 기쁨이 엄청 세고 동 때문에 오늘 미쳐버리겠네. 너드는 이런 털애기 옷을 안 입어요.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젤 같은 거 안 발라요. 샵 갔다 왔죠? 네. 연예인 병인가? 너드가 무슨 샵을 가. 그냥 집에서 그냥 플레이스테이션 검은색 화면 그 로딩될 때 잠깐 비친 나의 모습 보면서 그냥 오늘 깨끗하네 안 깨끗하네 아는 거지.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클럽 같은 데 가봤습니까? 클럽 가봤죠. 동적으로 움직이신 겁니까? 완전히 동적으로 움직여. 가서 오면 흔들어 봅니까? 그 또한 동적인 거니까. 그래서 혹시 그 춤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요? 네. 왜 이거는 못합니까? 혼자 추면 민망하니까. 저도 같이. 네. 배틀 한번 하시죠 그냥. 진짜 이렇게 한다고요? 댄스 배틀. 응. 저 먼저 가요? 네. 유턴! 예. 네. 패배를 인정해도 되나요, 혹시? 그럼 요즘 엘리베이터가 다시 이제 또 유명. 그럼 격하게 한번 흔들어 봐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린 사랑을 나누지. 옆으로. 잘하시는데? 근데 왜 한쪽은 걷고 왜 한쪽은 이렇게 끼부리는 거예요? 또 끝나고 또 같이 이자카야 가셔야죠. 왜 인기 많은지 알겠다. 피부도 이렇게 뽀샤시 하시고 배려해주면서
그다음에 또 몰랐던 것도 알려주시고 혹시 저 만나면 혹시 궁금한 거 있었습니까? 뭐 세계사나 네. 뭐 한국사 안 풀리는 뭐 코딩이나 다 물어보셔도 돼요. 사실 근데 제일 궁금했던 건 아, 예. 발음이나 네. 톤이 너무 전문가 같으셔서 정말 앵커 톤이다. 제 영상이 발음이 줄줄 센 걸로 제가 유명해졌어요. 연습하신 비결이 있다면? 지금 제가 그냥 뭐 감히 좀 말씀드리건데 네. 지금 우리 허성범 씨 자체 보이스 컬러가 너무 좋습니다. 누군가의 그거를 듣지 마세요. 오. 그냥 이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잘 되는 건 배 아프니까. 이 앵커로 전 제가 생각에 부족한 부분이 좀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네. 네. 이런 건 또 반박을 안 하네. 아. 좀 우리 둘이 합쳐보는 것 어떨까? 내 보이스 컬러랑 더빙을 하는 거군요. 네네네. 오프닝을 한번 프롬을 보면서 읽어주시면 제가 네. 목소리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페이스 앵커 광국봉입니다. 뉴스페이스는 뉴스계의 신대륙을 지향하며 새로운 뉴스의 얼굴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자가 먼저 다가오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카이스트를 나왔으니까요. 어떠한 여성도 저는 다 허락합니다. 카이스트에서 저를 봤다면 꼭 번호를 주세요. 이야,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떤 거를 좀 일단 서른 살까지는 뭐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저만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세상에 없지만 세상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긴 하죠. 발명가의 마음. 구체적인 건 안 알려주시네. 아, 저도 아이디에이션이 막 적극적으로 되어 있진 않아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짜놓은 게 엄청 구체적이진 않아서 아이디어가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서요 할 수 있는데 왜 아이데이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연예인병이에요. 아... 나도 뭐 좀 확대해서 찍어주세요 안 하고 타이틀로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과거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아 진짜요? 네. 근데 이때 즐기십시오. 네. 예. 네. 자 이제 턱 없는 인터뷰의 마지막 코너 보이스톡인데요. 네. 10초간 아무 말씀이나 하시면 됩니다. You know? You know? 오케이 오케이. Let's go. 10, 9, 8, 7, 제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저 혼자만의 성취라고 생각하고 반한 순간도 없습니다. 저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이크가 들어가긴 해요 이러면? 다 동했어요. 그렇죠. 예, 또 보시면 동하실 거예요.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있을까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호르몬이죠.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긍정적인 호르몬들을 나오게 했다. 호르몬이 협응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그 성범 씨 유죄인간이시네.